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하루와 골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내용 좋잖아. 보고 탁 튀는 건 먹튀? 아니면은 보고 나서 튀? 아셨죠? 자, 그리고 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 거 뭐예요? 비스포크 데님. 그리고 전 장갑 못 끼고 있어요. 빅토리 G.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나이키 골프. 클럽은 뭐예요? 언오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야, 내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겠다 싶은 내용이에요. 그린 주변에 겁나 깊은 러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아, 최근에 제가 그 친구하고 라운드를 하는데 파5에서 투혼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투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벙커 쪽으로 갔어요. 근데 딱 맞고 훅 굴러내려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 확실히 잘 됐다. 그냥 벙커샷 하면 웬만하면 2m 안쪽은 붙일 수 있으니까 그냥 퍼팅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와, 이 그린, 그 레이크 사이드 가니까 벙커가 있으면 그 옆에 풀들을 갖다 이만큼 길러놓은 거예요. 이만큼. 진짜 발목만큼 올라오게. 근데 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나겠습니까? 딱 배어 있는 거지. 일단 공이 어느 정도 묻혀져 있는지 보자. 얼마나 묻혀 있는지 보고 그 아래 공간이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보자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깊은 러프에 들어가 있으면 공이 얼만큼, 특히 이제 지금 그린 주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넣어봐요. 그러면 공 아래쪽에 한 1cm 이상의 공간만 나오면 얘는 너무 쉬워요. 탈출하기가. 심지어 붙일 수도 있어. 그런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풀 딱 봤더니 이렇게 눌렀더니 그 아래쪽에 공간이 좀 있어. 그러면 이거는 벙커샷하고 똑같아요. 벙커샷하고 똑같고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결과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이 러프인데 요 안에 공간이 있어. 지금 이제 러프예요. 러프인데 굉장히 깊은 러프인데 지금 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풀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살짝 뒤쪽을 눌러봤더니 공 아래쪽에 공간이 나와. 저 정도는 내가 클럽을 통과시킬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똑같은 공식 1시 방향으로 열고, 아니면 뭐 덜 보내고 싶으면 2시까지 열고, 그 리딩 엣지를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 이게 제일 중요해요. 리딩 엣지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보내놓고, 물론 이제 러프니까 클럽을 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데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클럽을 안에다 쑥 밀어가고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백스윙 때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반 정도만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러프임에도 불구하고 목감아, 목감아를 치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나가서 벙커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뭐 사실 이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구현이 잘 안 되는데, 자 다시 또 놓고, 놓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똑같이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벙커샷과 같은. 느낌으로 목감아 목감아로 쳐서 보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이 잠겨 있어. 딱 잠겨 있는데 딱 붙어 있어 지면에. 이 공간이 없어. 그런 경우에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이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답이 없어요. 그냥 일단 나와야 돼. 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짧게 잡고 10cm 짧게 잡으세요. 10cm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에그 프라이 빠져나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냥 일단은 거기에서 엄청난 저항이 걸릴 거기 때문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박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공이 직접 타격되면 굉장히 그린 밖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러프의 저항에서는 한 두 배 정도 힘으로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웨지로 제가 30m를 한 반만 들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두 배, 10m 이만큼 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신에 짧게 잡고 굉장한 손목 힘으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그린에 딱 떨어지면 그 에그 프라이가 뭐냐면은 그 공이 쭉 떨어지면 벙커에 팍 묻혀버리잖아요. 그런 공들은 스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힘 좋은 사람 빼고는. 그럼 빡 치면 나가서 이 무회전으로 가다가 떨어져서 팍 앞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얘도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측정을 할 때 핀까지 다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한 반만 떨어뜨려서 굴러갈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려워. 근데 일단은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서 들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들 때 완만하게 들면 안 돼. 이것도 목 감아 라인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서 목 감아 라인 들고 빵 박아주는 형태로 쳐줘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주변에 러프가 걸리면 당황하지 말고, 아 이건 방부방이 그러더라, 벙커샷하고 똑같다고. 근데 눌러보니까 공간이 없어. 그거는 사실은 그 홀에서는 한타 정도는 잃는다고 봐야 되지만 공이 좀 떠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타수를 지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못 감아 못 감아 퍼레이드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못 감아 못 감아만 하면요, 어프로치 어떻게 실수를 해. 못 감아 대부분 다 뒤로 돌려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옥스윙을 배운 분들은. 근데 숏게임은 그냥 여기서도 딱 섰을 때도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작은 못 감아 이런 식으로 작은 못 감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어프로치는 무조건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지금 보면은 뭐 안 감았는데요? 못 감아까지 안 갔으니까 안 감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건. 근데 저한테 또 아웃 인계도요? 이런 얘기하면 난 대화 안 할 거야. 알면 뭐 할 건데. 아웃 인계도 할 수 있어요? 알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또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고요. 그 라인대로 들어서 못 감아 못 감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도 스핀 굉장히 많이 먹은 샷인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얕게 맞았어요. 아셨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